사랑스러우시죠, 나으리. 성균관의 새로운 유생들이 입학해 오늘 신방례를 한다고 합니다. 기방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유생들의 존재가 거슬리는 한산에. 그런데 그나저나 술 취한 유생 하나 구미호에게 걸리는 건 아닌지 심려됩니다. 저작거리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글쎄, 도성에 사람의 간을 빼먹는 요물이 나타났다지 뭡니까? 천하 일색의 미모로 사람을 귀신같이 올리는데 그 정체가 수백 년 묵은 여우라 합니다. 여우를 조심하라는 여우 같은 그녀들 속에서 오늘 밤 그만 불을 끌까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이 모든 것은 그저 낭자의 꿈일 뿐이니까요. 아까 조심히 다니라는 경고에 너나 잘하세요. 덕을 쌓아 100년을 살면 꼬리가 하나, 돌을 닦아 200년을 살면 꼬리가 둘, 그리고 더불어 붉은 구슬이 생길 것이고 꼬리가 아홉 개를 넘기기 전에 인간의 정기로 그 구슬을 푸르게 물들이면 금수가 인간이 되리라. 이분이 꼬리 아홉 개 달린 그 구미호 선생이더란 말씀. 하지만 억울한 건 간을 빼앗다니? 그런 흉악한 소문은 대체 어디서부터 마전된 것인지. 장기는 안 건드린다는 장기용. 그렇게 사람들을 홀리던 기술로 인간이 되고 싶었던 여우는 작가님! 얼굴빨을 넘어 안녕하세요. 글빨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었으니 작가님, 이번 프로젝트랑 완전 찰떡인데요? 그렇게 다 가지면 우연우, 이름마저 우여로. 작가님, 시간 괜찮으시면 그 격려 차원에서 다 같이 저녁 식사라도 다음에 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의 정기를 먹고 살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철벽남. 그런데 이쪽은 절벽남. 차에서 매달린겨 절벽인 줄 아는겨. 저 혹시 차주분이신가요? 만취한 친구를 대신해 사과를 하는 담이는 사람이야 반내려. 조광민한 외모에 간담이 썬을. 죄송합니다.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변상은. 학생이죠? 네, 대학생이에요. 그럼 됐어요. 뭐 심하게 망가진 것도 아닌데. 이런 대천사를 만나. 그런데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친구는 뭐가 죄송해? 그깟 또 얼마면 됐는데. 너랑 내 장기를 떼다 팔아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넌 그게 딱 줘라. 지갑은 텅 빈. 그런데 애드립 욕심은 미스터 빈인지. 제발 한 번만. 야. 갑자기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여주죠. 그런데 꽈당할 위기 앞에 잡았당? 이분은 또 왜 도와주는겨? 그러다 그만 차 수리비도 구미호의 구슬도 이것저것 죄다 꿀꺽한 담이. 그렇게 기억을 잃고 깨어난 곳은 일어났네요. 우여된 일인지 우여의 집인겨? 아, 어제 그 빨간 차 차주분? 빨간 차야 빨간 구슬 현아도 아닌데 죄다 빨간 연결고리. 어제 학생이 내 구슬 삼켰잖아요.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천년 가까이 품어온 아주 중요한 구슬을.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소개가 되셨나요? 전 구미호입니다. 미친놈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보여주는 게 인지상정. 그리하여 절대 기절하면 안 돼요. 그 말 하면 다 기절하던데. 어서 와,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는 처음이지. 그렇게 2차 KO. 아, 나 지금 왜 쉬었지. 아, 무슨 꿈을. 꿈은 무슨. 위세척을 할 수도 없고 배를 가를 수도 없고 여우 구슬 삼켜 도돌이표처럼 갇혀버린 구미호 올가미.